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데디 몽키입니다. 먼저 제가 목이 조금 상해서 목소리가 좀 탁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내용은 체중을 실을 필요가 있을까? 체중을 실어 치는 공이 있고 체중을 실지 않고 순간적인 임팩트로 치는 임팩트가 있죠. 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둘 중에 뭐가 좋을까요? 우리가 체중 이동을 하게 되면 뒤에서 앞으로 들어가면서가 붙죠. 우리가 이 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중을 많이 실지 않아야 됩니다. 이 체중을 과하게 실으면서 탑스핀을 치게 되면 공 끝이 떨어지지 않고 밀려나가겠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체중을 싣고 체중을 싣는다와 체중을 싣지 않는다를 잘, 예, 구분을 잘 지으셔야 돼요. 우리가 앵글샷을 치는데 체중이 많이 실리면 될까요? 안 됩니다. 네. 체중을 많이 싣게 되면 네트를 넘어서 짧은 코스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이 계속 길어지지. 여러분, 체중을 실으면서 얻을 게 있고 체중을 실지 않으면서도 얻을 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체중을 실고 실지 않는다는 걸로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춰서 잘 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상대방이 우리 복식 경기에서 상대방이 둘 다 발리를 했을 때 우리가 자, 내 파트너와 내가 스트로크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체중을 실을 공들이 많이 올까요? 체중을 실지 않아야 될 공들이 많이 올까요? 저한테 상대방의 발리가. 우리가 상대방한테 항상 이런 순간, 체중을 실을 순간을 안 주려고 우리가 플레이를 하죠, 그죠? 예. 그러면 그런 공들이 왔을 때는 체중을 안 실어야 되죠. 체중을 실어서 친다. 자, 뒤에서 앞으로 공을 체중을 실게 되면 준비 동작이 늦어요. 임팩트가 간결하지 못합니다. 체중을 실는다는 것 자체가 준비가 늦어요. 공을 치고 나서 그 다음 준비를 빨리 하려면 체중을 실지 않아야 됩니다. 짧게. 탁. 아니요. 보셨죠? 그죠? 체중을 싣게 되면 뒤에서 앞으로, 그죠? 이동이 생기죠. 그죠? 그죠? 하지만 체중을 싣지 않게 되면, 여러분, 그죠? 그죠? 간결한 임팩트가 형성이 됩니다. 체중을 실으면서 얻는 것은 내 공의 긴 길이와 묵직한 공, 체중이 실린 공, 그죠? 그게 얻는 것들이죠. 하지만 얻으면서도 우리 항상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지 않습니까? 그죠? 예. 내가 체중을 실으면서 공의 길이와 묵직함은 얻지만 우리의 그 다음 준비는 늦고, 그죠? 항상 공이 너무 기니까 아웃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죠. 예. 잃는 것들. 그 다음에 체중을 실지 않으면서 얻는 것들은 간결한 스윙, 짧은 임팩트, 그 다음에 공의 길이에 대한 명확한 컨트롤.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테니스를 어떻게 치고 있는가? 체중을 많이 실으면서 나의 준비는 늦지 않는가? 내가 체중을 많이 실음으로써 상대방이 치는 순간을 놓치진 않는가? 내가 체중을 많이 실으면서 이 명확한 볼 컨트롤을 놓치고 있진 않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